이너 준비 놀자. 물이 시원해. 내 물고기 본 사람 나 보는 봤어. 귀여워. 이너 친구들 인사하자. 같이 놀아도 될까? 네 바비든 이너가 아니야. 우리랑 같이 못 놀아. 어? 안 돼, 내 바비. 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내가 널 최고의 인어로 만들어줄게. 냄새. 샤워해야겠어. 물은 어디서 구하지? 아하, 이거면 돼. 좋아, 생각보다 무겁네. 이 꽃들이 방해가 돼. 비늘을 넣자. 아주 많이. 이봐, 쓰는 거야. 거기 없어? 바비! 라벤더, 완벽해. 거품 목욕물이 돼. 당장. 정말 예쁘지? 깨끗한 비누 예술 작품 같아. 하나도 예쁘지 않은 더러운 건 다 없애야 돼. 목욕할 준비가 됐어. 마음에 들 거야. 준비됐어? 시작하자. 머리부터 입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너무 재밌어. 거품이 더 필요해. 문제 없어. 이것 좀 봐. 방 전체가 거품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 꽉 잡아, 바비. 이제 충분해. 이런. 정말 대단했어. 효과가 있어. 드디어 날 여기서 꺼내줘요. 와, 깨끗한 바비 인형이야. 이제 진짜 재미가 시작이야. 어디 보자. 냄새가 좋아. 하지만 여전히 너무 평범해. 어떻게 하면 멋지게 꾸밀 수 있을까? 알았어. 자, 곰돌아. 네가 정말 필요해. 적어도 네 셔츠가. 괜찮지? 내 바비를 인어로 변신시키는 미션이 시작이야. 빨간 머리부터 시작하자. 하지만 신중한 계획이 필요해. 계획이 너무 많아. 자, 여기 있어. 완벽한 계획이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좋아. 그럼 머리부터 시작하자. 좋아. 잘 빗어야 돼. 정말 많이 엉켰네. 얼마나 오래된 거야. 떨어져, 떨어져. 정말 단단히 붙었어. 우와! 그래도 떨어졌어. 머리카락도 함께. 심각해? 정말 미안해. 절박한 상황에는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해. 곧 끝날 테니 걱정하지 마.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고쳐줄게. 이거 빌려도 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색이야. 이걸로 될까? 잠깐만. 이 작은 친구들은? 그래. 머리카락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이제 대머리에 붙이자. 준비됐어? 짜잔. 단추를 꿰매는 것 같아. 하나도 안 아플 거야. 아직 꽤 많이 남았어. 다 됐어. 와, 샴푸 광고에 나올 법한 머리야. 거의 다 됐어. 빨간 머리 다음에는 메이크업 차례. 어떻게 하지? 어렵네. 하지만 영감을 얻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반짝이 시간. 이 예쁜 것만 쓸 거야. 인어는 언제나 반짝이니까. 너무 멋져. 이렇게 예쁜 헤어라인을 본 적 있어? 못 봤지? 멋져. 이제 목록에서 지워야지. 메이크업이 끝났어. 3단계로 넘어가자. 인어공주 브레지어? 앉아서 경치를 즐겨. 안녕, 사비. 제르미, 도와줄래? 조개 껍질을 브레지어에 사용해. 좋은 생각이야. 내가 가져올게. 완벽해. 사이즈도 딱 맞아. 완성. 3번 다음에는 4번. 녹색 꼬리. 어디서 찾지? 어디 보자. 초록색.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어. 이게 필요해. 고마워요.
치즈를 갈아야지. 강판이 어디 갔지? 서빙!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내가 더 필요해요. 오래된 치즈보다 이게 훨씬 더 예뻐. 와, 더 반짝이 좀 봐. 초록색 지느러미야. 하지만 뭔가 빠졌어. 딩딩딩딩딩. 이거면 될 거야. 멋진 움직임을 추가해. 마음에 들어. 아름다워. 어? 아직 뭔가 부족해. 고급스러운 거. 이 진주가 마음에 들어. 바다에서 온 거지. 와, 너무 귀여워. 이제 거의 다 됐어. 정말 아름다워. 이런 게 변신이지. 피곤한 게 당연해. 내가 쉬는 동안 수조에서 놀아. 잘 자. 나도 바비 인형이 되고 싶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수리수리 마수리 심살라빔 포커스 포커스. 안녕. 정말 잘 잤어. 안녕 사비. 뭐야? 살아있어? 그래, 네가 인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얼굴부터 시작하자. 시작해. 잠깐만. 흥미로운 방법이야. 마음에 들어. 누가 광대를 주문했어? 너무 과했나? 어? 반짝이? 이번에는 날 믿어. 좋아요. 와, 예뻐진 느낌이야. 고맙기는. 자, 이제 메이크업이 끝났어. 이 머리카락을 관리해야 돼. 너무 많이 엉켰어. 바쁘지 않아서 다행이야. 좋아. 준비됐어? 너무 세게 빗은 것 같아. 말할 필요도 없이 도움이 필요해. 드라마는 그만.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좋아, 주무시네. 잠깐 쉴래? 됐어. 안녕, 엄마. 거기 누구야? 이런 게 인어머리지, 그렇지? 나도 너랑 닮았어. 글쎄, 어이, 뭐가 빠졌는데? 인간 다리는 그대로야. 그런데 지느러미는 어떻게 구해? 정말 간단해. 머리를 써. 그렇지, 정말 간단해. 입 내밀어, 제레미. 내가 들어간다. 잡았다. 나도 인어가 되고 싶어. 준비됐어. 우와! 나한테는 효과가 없나 봐. 내 다리 변하고 있어. 이제 인어가 됐어. 우와!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야겠어. 어서 수영하러 가자. 물은 어때? 완벽해. 같이 놀래? 같이 놀 인어를 찾고 있어. 오! 물이 튀길 줄 몰랐어. 바비를 잃어버렸어. 도와줘. 걱정마, 내가 고쳐줄게. 와우, 나도 멋진 인어 공주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반짝이는 지느러미를 가질 건데. 와우,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까지. 하지만 못난 똥머리 나고 있어. 너무 예뻐. 패티, 그만 읽어. 잘 시간이야. 하지만 이 인어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잘 시간이야. 알았어. 좋은 꿈 꿔. 인어 공주 꿈만 꾸고 싶어. 화려하고 반짝이는 인어 공주. 와, 나 물 속에 있는 거야. 너무 가볍고 자유로워. 내가 수영을 꽤 잘하네. 베티? 안 돼. 베티, 어디 있니? 베티! 이런... 저녁에 집에 있는 것만큼 좋은 건 없지. 이게 뭐지? 꽤 좋아 보이네. 새로운 에피소드인 것 같아. 정말 바보 같아.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 칠칠치 못하게. 얼룩이 남겠어. 빨리 행동해야 해. 내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상의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이건 아니야. 이거 더 최악이야. 여기 쓸만한 게 있나? 이 그릇처럼. 그리고 미친 것 같아 보이지? 되는 게 없어. 이런. 이 금속 뚜껑은 어때? 이건 아니라서 다행이야.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했어.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어서. 이것도 안 되네.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뭐야? 잠깐만, 오래된 퍼티잖아. 흥미롭네. 이걸로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 알아보자. 적당한 크기야. 브러쉬로 디자인을 만들어. 난 조개 껍데기처럼 만들고 있어. 가장자리를 어떻게 다듬고 있는지 보이지? 이제 톡톡 튀는 색이야. 보라색이 완벽한 선택이야. 검은색으로 디테일을 강조해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약간의 반짝임도 나쁘지 않아. 짜잔! 상의에 딱 맞아. 너무 귀여워, 그치? 진주는 많을수록 좋아. 그렇지? 완벽해! 잘 가라, 얼루가. 반가워. 대박! 옛날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어. 맞다. 초콜릿이 더 필요해. 아니면 말고. 깨끗하게 있어야지. 세상에 세상에, 어서 문 열어. 매너 없네. 쟨 왜 저래? 더는 못 참겠어. 제발, 누가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고 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꺼내줄게.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니. 너무 역겨워. 어쩌다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거야? 아니, 진심이야? 오늘 내가 일진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씻겨줘야겠어. 밀폐된 공간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들어가, 좀 어지러울 거야. 와, 체면에 걸릴 것 같아. 휴, 다행히 끝났네. 와, 엄청 달라졌어. 훨씬 좋아 보이네. 다시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아. 머리 좀 고쳐야겠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새로운 모습을 할 시간이야. 뭔가 재밌고 멋진 걸로. 단발머리 할까? 이 금발에게 작별 인사나 해. 야, 이거 꽤 재밌네. 고민형한테도 해줘야겠다. 껌이 너무 많아. 다 없애야 해. 움직이지 마. 샴푸라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렉,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 안 돼, 이건 안 되겠어. 다 밀어. 대머리가 너한테 어울릴지 누가 알아? 이제 곧 알게 되겠지. 긴 머리는 과대평가됐어. 뭐, 내 머리는 빼고. 내 머리는 절대 안 밀 거야. 있지? 대머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 더 좋은 생각 있어. 네 머리에 풀을 뿌릴게. 진정시켜주는 컨디셔너라고 생각해. 충분해. 이 멋진 보라색 머리카락이 있어. 엄마 가발에서 가져왔지. 네 머리에 붙일게. 붓으로 위치를 잡을게. 이제 한 가닥 더 추가할게. 이걸로 네 머리를 덮어주고 싶어. 한 곳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럼 창피하잖아. 이게 마지막 조각이야. 와, 가끔 스스로에게 놀랄 때가 있다니까. 빗어줄게. 대박인데?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반짝이게 해보자. 이 작은 도구가 일을 훨씬 쉽게 만들어줄 거야. 머리 위에 올려놓고 누를게. 보석이 남지. 블링블링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봤지? 내가 멋질 거라고 했잖아. 이걸 전문적으로 해야겠다. 굉장해. 와, 정말 잘 어울려. 완벽해. 좋아, 다음은 뭐지? 속눈썹을 다듬어야겠어. 아야, 아파. 친구를 위해서라면. 근데 그럴 가치가 있어. 다들 길고 펄럭이는 속눈썹을 원하잖아. 조금만 더. 와, 바로 그거야. 좋아, 누워. 긴장 풀고. 입술 할 시간이야. 그리고 딱 맞는 게 있어. 나한테 투명한 매니큐어가 있어. 난 안 하겠지만 너한테는 멋질 거야. 입술에 살짝 발라줄게. 이렇게. 그 다음 글리터를 뿌릴게. 분홍색으로 했어. 입술이 정말 돋보일 것 같아. 이런, 너무 많은 것 같네. 걱정 마, 내가 날려버릴게.
우와, 나도 글리터 립스틱 사야겠다. 우리 메이크업 친구가 될 수도 있겠어. 어디 보자. 우리가 뭘 놓쳤지? 알겠다. 새 잉크가 필요하겠는데. 안 아플걸. 적어도 내 생각엔 그래. 이 잉크를 조심스럽게 팔에 옮길게. 이제 멋진 타투가 생겼지? 양쪽 팔에 닿을 거야. 정말 멋질걸? 그렇지. 엣지 있네. 널 돋보이게 해주네. 다음은 새 옷장이 필요해. 다행히도 난 모든 상황에 맞는 옷이 있어. 여기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야. 둘러봐. 이건 어때? 어때? 느낌이 안 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티셔츠가 어울리려나? 이거 귀엽네. 좋아, 이건 다르네. 근데 아니야. 또 뭐가 있지? 입어봐. 마음에 들어. 진짜 잘 어울려.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신발이 필요해. 맨발은 좀 별로야. 내 신발은 너무 커. 어? 오리야, 공공장소에서는 안 돼. 물은 내렸냐? 다시 생각해보니 이걸 쓰면 되겠어. 날 비난하지 마. 이 슬라임이 딱 필요했어. 내가 펴줄게. 발 줘봐. 이제 슬라임으로 발 모양을 잡아줄 거야. 맞춤구부를 이길 순 없지. 정말 특별하지. 다음 색을 입혀볼게. 이게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겠어. 멋진 데뷔가 되지? 굽도 칠할게. 와, 어느 옷에나 잘 어울릴 것 같아. 굉장한 변신이야. 우리가 해냈어. 어? 왜 그래? 아, 맞다. 가야지. 내가 병 윗부분을 날려버릴게. 가라테 수업이 효과가 있네. 이제 페인트 칠을 해야겠어. 이 흰색이 이상적일 거야. 끝까지 다 칠해줘. 목 부분도 칠할게. 그리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 이 병뚜껑 위에 올려놓을게. 변기 시트도 필요할 거야. 편안할걸. 이 부분에는 폼을 쓸게. 그 다음 물탱크를 붙일게. 왕자가 널 기다리고 있어. 해봐. 한번 써봐. 걱정 마. 안 보일 테니까. 와, 이건 예상 못했네. 뭔가 보이는 것 같아. 너 거기 밑에서 뭐해? 다리도 없이? 불쌍한 것. 다리를 찾아야 해. 이건 있을 수 없어. 조개 껍데기가 도움이 될 거야. 야, 여긴 해변이잖아, 그치? 접착제로 제자리에 붙일 수 있어. 접착제를 많이 써야 해. 그래서 어때, 바비? 약간의 반짝임이 필요해? 확실히 더 마법 같아졌지. 조개 껍데기도 안 보여. 사실 좀 부럽다.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좀 봐. 나랑 집에 같이 가자. 내가 널 찾아서 너무 다행이지 않아? 이너 친구들끼리 있는 거야. 방수가 되는지 궁금하네. 안 돼. 그건 절대 안 되지. 너가 전체적인 룩을 망치고 있네. 도저히 뗄 수가 없어. 휴. 이런. 내가 좀 흥분했네. 내가 왜 그랬지? 어? 이게 대체 뭐지? 편안한 베개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자, 새 것 같지? 우와, 마음에 들어. 난 이게 더 마음에 들어. 빛을 진짜 잘 봤네, 그치? 아름다워. 사랑해, 바비. 근데 난 더러운 건 별론데. 이 덩어린 다 뭐야? 내가 깨끗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 금방 반짝이는 머릿결을 갖게 될 거야. 진짜 많이 더럽네. 이것 좀 봐. 빗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어. 목욕 시간이야. 편안히 앉아 휴식을 취해. 내가 깨끗하게 씻겨줄게. 거품 좋아하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 이런 물이 탁하네. 너무 더러워. 너 깨끗해질 수 있을까? 저 머리카락은 못 잘릴 것 같아. 하나도 안 아플 거야, 봤지? 분홍색 좋아하길? 왜냐면 많이 있거든. 이 머리카락은 깨끗해. 이게 훨씬 좋아 보이네. 먼지 한 점 보이지 않아. 천만에. 어?
또 뭐라고? 자, 다시 말해봐. 오, 잘 들었어. 아직 피부가 더럽다고? 뭐, 아직 안 끝난 것 같네. 꽉 잡아. 문질러야 할 것 같아. 약간의 수분도 나쁘지 않을 거야. 조금만 발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자, 기분 좋지, 그치? 널 위해 아주 작은 페이스 마스크를 준비했어. 좋아. 셋, 둘, 하나, 다 끝났어. 와우, 정말 빛이 나. 근데 잠깐만, 재밌는 디테일이 한두 가지 필요해. 아니면 아홉 개, 열 개 정도? 너무 귀여워. 완전 마음에 들어. 드디어 너다운 모습을 찾았네. 잘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물론 약간의 매력도 있어야 하고. 이건 이너 마법이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사랑해, 바비. 이게 다 뭐지? 그리고 누구 거지? 뭐야? 더러워. 어쨌든 다 쓰레기야. 근데 잠깐만, 이건 뭐지? 이건 쓸 수 있을 것 같아. 새 지느러미일까? 해보자. 그냥 꿰매면 돼. 근데 한 개 이상은 필요하겠지? 두 번째 스팽글 곧 등장.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봐.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봐. 이제 입어볼 시간이야. 지느러미 같다, 그치? 진짜 인어공주처럼. 근데 옷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야.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자. 반짝이 접착제가 구하러 간다. 이 바다색은 완벽해. 거의 다 끝났어. 지느러미 같아 보여? 왜냐하면 지느러미처럼 느껴지거든. 잘했어, 글루건. 또 구멍이야? 정말 창피해. 이너들은 구멍난 옷을 입지 않아. 저 튤 좀 봐.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 창작을 시작해보자. 짜잔. 이게 더 이너 같네. 이제 구멍은 없어. 이너 공주가 된 기분이야. 아주 딱 맞아. 하지만 물결치는 머리카락이 있으면 좋겠어. 어, 자,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만큼 인어공주를 표현하는 건 없어. 바보같이 엉켰어. 저기 나오미, 난 나 들어간다. 여기 진짜 예쁘다. 아니 말고 미안. 너 머리가 왜 그래? 흥미로운 스타일이네. 근데 안에 뭐가 낀 것 같아. 뭐, 엉망진창이죠, 그쵸? 내 멍청한 빛. 더 이상 말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안 돼, 그것만은. 저리 치워요. 너무 축축해. 더 있어. 좋아. 와우, 아름다워. 진짜요? 우와, 너무 매끄러워. 믿을 수가 없어. 결말을. 다음은 메이크업.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지. 이 색 좀 봐. 다 쓰자. 준비됐어? 이런. 뭐야? 안 돼. 경고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와, 마법 같아. 이 진주, 이 반짝임 너무 멋져. 고마워요. 아? 그래, 그럼. 아무튼 나중에 보자. 잘 가요. 자세히 보고 싶어. 와우, 정말 마음에 들어. 잠깐만, 나도 멋진 헤어클립이 갖고 싶어. 불공평해. 핀이 없어서 머리가 너무 휑해. 저게 뭐야? 이 색 정말 마음에 드는데.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 이런, 가위가 날카롭네. 진주, 이건 많을수록 좋아. 그렇게 해서 머리가 훨씬 더 멋져졌어. 믿겨져? 인어공주 같아. 이 룩 진짜 잘 어울리지? 머리부터 발끝, 지느러미까지.
물에야 파도만 있으면 돼. 잘했어. 새로워진 나오미를 소개합니다. 휴, 다 된 것 같아. 어차피 할 일도 많으니 다음에 떠보자고. 아, 왜 안 내려가지? 저기요? 어서! 왜 안 내려가냐고! 어? 우와! 여기가 어디지? 물 속인 거야? 이거 지금 비늘이야? 우와! 지느러미도 있어! 너무 예뻐! 믿을 수가 없어! 여긴 정말 평화로워! 이 멋진 것들 좀 봐! 와! 저게 뭐지? 너무 멋져! 넌 뭘 보고 있니? 예이. 저거 움직이는 건가? 어? 안녕! 아! 안녕! 살려주세요! 까칠하게 굴긴! 어? 뭐, 난 그냥 네 친구니까. 알았어. 그러면 안녕. 나 인어공주 된 거지. 어? 거의 그런 셈이지. 자, 여기. 여드름이 통제 불능이야.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마법 체험할 준비됐어. 아, 좋아. 해볼래. 좋아. 생각 좀 해보자. T존이 좀 개선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안경은 미소? 아, 알았다. 가만히 있어봐. 이 집게 똥손이야. 이제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해볼게. 손으로 하면 되지. 됐다. 우와, 해보자고. 아직 안 끝났어. 잡았다. 예이, 계속해. 이제 피부 좀 나아졌어? 그 이상이야. 와우, 이거 줄게. 너무 예뻐. 이걸 목에 걸고 다녀. 이렇게? 너무 예쁘다. 좋은 생각이야. 별거 아니야. 이건 이제 지겨워. 터키한테 인사해. 응? 와우. 오. 왜? 네 머리 변화 좀 줘야겠어. 내 머리가 왜? 인어공주 같지 않아. 하지만 고칠 수 있지. 짜잔. 우와, 귀여워. 좀 과해. 다시 해보자. 이건 좀 아닌 듯. 바꿀 수 있어? 당연하지. 아이쿠, 됐어. 직접 해야지. 진정해. 뽑히겠어. 짜잔. 어때? 오, 바로 이거야. 독특한 색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엄청 반짝여. 고마워. 너무 좋아. 별 말씀을. 근데 하나만 더. 다듬을까? 아니, 오, 맞아. 멋진 머리를 위한 비법. 약간의 기술만 있으면 벌써 훨씬 나아졌지. 양말인지 절대 몰라. 와, 너무 잘했네. 정말? 인어 같지 않은데? 기다려봐. 그럴 가치가 있어. 알았어. 아, 예. 우정의 증표로 받아줘. 파도와 난 하나야. 우후. 나는 인어야. 우후. 이 동작은 좀 짜증난다. 자, 이제 머리를 풀어볼 시간. 좋아. 양말을 풀어봐. 좀 긴장되네. 우와, 이 풍성한 컬. 거봐, 완전 괜찮지? 이제 거의 인어 같아. 자, 빠뜨린 게 있나?
머리도 했고. 근데 안경은... 알았다. 잠깐만. 저기, 안 돼.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좀만 기다려봐. 자, 이제 다 잘 보이지? 오. 와우, 기분이 정말 좋아. 렌즈도 필요 없어. 고마워. 와우, 한 가지 더 있어. 너만을 위한 거야. 정말? 와, 예쁘다. 정말 고마워. 안에 뭐야? 보석으로 장식된 이어피스? 잘 맞으면 좋겠다. 완벽해. 이제 진짜 인어가 됐어. 정말 너무 고마워. 바다의 사랑. 즐거운 시간 보내. 안녕. 우후. 그리울 거야. 좋았어. 이제 다 왔다. 이제 해변용품들을 모두 꺼내야지. 제일 먼저 썰매를 꺼내고 도넛 모양 튜브도 잊으면 안 되지. 이게 다야. 이제 번지 코드로 고정하면 돼. 이제 해변으로 가자. 우와, 물건을 저렇게 쉽게 옮기다니. 정말 좋은 생각이야. 가자. 하이킹하러 가자. 짜잔, 아름다운 호수. 아, 나 떨어져. 안 돼, 홀딱 젖었어. 제라드, 도와줘. 베티,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물이 너무 차가워. 오, 너 정말 홀딱 젖었구나. 이거 봐, 부츠에도 호수물이 꽉 찼어. 너 젖은 옷을 벗는 게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체온이 더 떨어질 거야. 그래, 그런데 벗으면 너무 추운데. 잠깐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불을 피울게. 성냥이 어디 있지? 젖은 성냥으로는 불을 못 피워, 제레드. 어쩌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을지도 몰라. 그래, 플라스틱 랩. 이거면 될 거야. 좋아, 너무 추워서 무슨 방법이라도 시도해봐야겠어. 내가 랩으로 널 감싸줄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몸통 부분도 잊으면 안 되지? 좋아, 이제 앞부분을 잘라서 열어줄 거야. 봤지? 이제 플라스틱 랩 재킷이 완성됐어. 우와, 이거 정말 따뜻해. 자의 영웅. 좋아, 이걸 같이 깔아보자. 됐어, 이제 수영할 시간. 제레드,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먼저 여기에 바람을 넣어야 해. 뭐? 내가? 하지만 네가 가져온 거잖아. 아휴, 알았어. 자, 이제 됐어. 좋아, 이제 가자. 오, 난 수영이 너무 좋아. 어? 어, 안 돼, 바람이 빠졌어. 안 돼, 구멍이 났잖아. 정말 실망이야. 그리고 제레드는 벌써 혼자 노느라고 바빠. 오늘은 되는 일이 없어. 이제 어떻게 하지? 이 물병에 물이 담긴다는 건 공기를 담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병을 비우고 이 코드를 사용하는 거야. 코드 한쪽을 묶어줄 거야. 반대쪽에는 집타이를 사용해야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집타이 사용하는 게 재미있네. 최대한 조여줄 거야. 완벽해. 이건 다 됐고 이제 더 추가해보자. 다음 집타이를 묶을 차례야. 이것도 다 단단하게 조여야 해. 됐다, 한 줄을 다 완성했어. 귀여운 도넛 튜브 같은 건 없어도 돼. 필요 없어, 직접 만든 튜브가 있으니까. 이제 수영하러 가자. 우와, 베티가 가진 게 뭐지? 잘 만들었네. 내가 직접 만들었어. 가자,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내가 따라갈게. 잊은 게 없이 다 챙겼는지 확인해야지. 제르드, 뒤돌아봐. 이거 네 가방에 넣을게. 달걀도 잊으면 안 되지. 잠깐, 가방 안에서 깨지지 않을까?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달걀을 몇 개 깨뜨리자. 정확히 말하면 모두 다. 이제 달걀을 잘 풀어줘.
좋겠다. 다음은 빈 물병이 필요해. 달걀을 그냥 안에 붓는 거야. 다 됐다. 하나도 안 엎질렀어. 이제 뚜껑을 닫으면 돼. 완벽해. 달걀도 여행 준비 끝. 그거 좀 이상한 방법이야, 베티. 너 캠핑 가서 오믈린 먹고 싶지 않은가 보구나. 먹고는 싶은데 그냥 양말을 이용해도 된다고. 양말 안에 달걀을 넣기만 하면 돼. 봤지? 달걀 양말. 난 천재야. 제레드. 이건 내 가방에 넣을게. 좋아. 이제 갈 준비 됐어? 좋아. 텐트 치기는 끝났어. 그런데 나 정말 배고파. 벌써? 그렇다면 좋아. 내가 뭘 좀 만들어줄게. 여기 프라이팬 있어. 네 달걀 좀 줘. 달걀은 바로 여기 있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네. 하! 그거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내가 그랬지? 말 그대로 달걀 양말이네. 내가 달걀을 가져와서 다행이야. 이 달걀은 병 안에 안전하게 담겨 있어. 이것 봐. 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돼. 이제 맛있게 다 익었어. 이거 정말 맛있겠다. 그렇지? 먹을 시간. 캠핑할 때는 음식 맛이 항상 더 좋다니까. 오늘 아침은 좀 쌀쌀하네. 불 좀 빨리 피울 수 없어? 피우고 있는 중이야. 이제 산소를 좀 공급해야 해. 기다려. 불이 붙으려고 해. 느낌이 와. 조금 더 세게 불어야겠어. 머리가 약간 어지러워. 제레드! 너 괜찮아? 너 지금 내 얼굴에 물 뱉은 거야? 맞아. 네가 기절했잖아. 좀 쉬어. 그래서 말인데. 좋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번에는 두 개의 플라스틱 병이 필요해. 이걸 다른 병 안에 넣을 거야. 이렇게 해서 풀물을 만드는 거야. 봤지? 이제 입으로 불지 않아도 돼. 봐, 제르드. 효과가 있어. 뭐가 효과가 있다고? 오, 불이네. 별거 아니야. 내가 불 좀 피웠어. 그런데 이제 너무 더워. 여기 참 좋다. 그렇지? 널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좋아. 눈 떠도 돼. 정말 예쁘다. 아주 마음에 들어. 꽃이 다 노란색이야. 이것만 빼고. 이건 너처럼 특별한 꽃이야. 넌 정말 다정해. 내가 뽀뽀해줄게. 모기! 네 얼굴에 앉았어! 모기 잡아줘서 고마워.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가 볼까? 이번에는 네 얼굴에 있어. 좋아, 이제 없는 것 같아. 아야! 우와, 나도! 사방에 모기 천지야. 벌레가 너무 많아. 나 집에 갈래. 아니야, 베티 잠깐! 이거 잠깐만 들고 있어봐. 이거 봐. 이 물병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병을 절반으로 잘라서 둘 다 사용할 거야. 벌레 유인 물질이랑 물이 필요해. 이걸 병 안에 넣을 거야. 그리고 물을 부어주는 거지. 이 정도면 적당하겠어. 이제 병 윗부분 반쪽을 뒤집어서 넣어줄 거야. 됐다. 벌레 덫을 완성했어. 베티, 봤지? 벌레가 모두 사라졌어. 네 말이 맞아. 다행이야. 벌레가 병 안으로 들어갔지만 빠져나오지는 못해. 이제 뽀뽀 시간. 나뭇가지를 많이 모았어. 정말 많아. 휴, 진짜 힘들다. 물! 나도 좀 줘. 목말라 죽겠어. 그래. 자, 여기 있어. 야! 하나도 안 남았잖아. 네가 다 마셨어. 나보고 뭘 마시라는 거야. 정말 이기적이야. 어휴, 미안. 내가 물을 구해올게. 이런, 이것도 비었네. 잠깐, 여기에 있나? 이것도 비었어. 그래, 정말 잘했어, 제레드. 금방 돌아올게. 그냥 이 물을 담아가야지.
별로 나쁘지 않네. 냄새도 괜찮고. 베티, 물 구해왔어. 너 장난해? 이거 어디서 구했어? 너 정말로 이걸 마셔도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야? 어, 수치 있었지? 좋아, 이거면 될 거야. 우선 이 더러운 물을 다른 컵에 담는 거야. 더러워, 이걸 어떻게 마시라는 거야? 좋아, 이제 병을 준비하고 거즈가 필요해. 병뚜껑 부분을 이걸로 덮는 거야. 그리고 고무줄로 거즈를 고정시켜줘. 다 됐어. 이번엔 병 아랫부분을 잘랐어. 병 윗부분에 모닥불에서 나온 수치를 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모래를 부어줄 거야. 좋아, 그 다음은 돌멩이. 한꺼번에 다 넣지는 말고. 그러고 나서 모래를 더 담는 거야. 이제 돌멩이를 더 넣어서 마무리해. 다음은 이 병을 물을 받아서 마실 병 위에다가 놓아줘야지. 내가 만든 필터에 물을 부어줄 차례야. 돌과 모래가 불순물을 잡아주고 수치 물을 정화시켜줄 거야. 이것 봐!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어! 부어놓았던 물이 모두 정화됐어! 이제 물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봐! 우와, 나도 목마른데. 안 돼! 이 물은 다 내 거야. 한 모금만 마시면 안 돼? 알았어. 네가 구해온 물이니까. 오! 물맛이 아주 좋아. 내 착각인가? 점점 예뻐지나 봐.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잠깐, 변기에서 나는 소리야? 화난 것 같아. 좋아, 내가 직접 해결해야지. 뭐가 문제지? 효과가 있을까? 더러워. 이제 깨끗한가? 뭐가 걸렸나 봐. 뻥 뚫어, 출동.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남은 건 이것뿐이야. 낚시를 해야지. 뭔지 모르지만 지렁이를 좋아할까? 얼른 미끼 역할을 해. 우와, 이봐, 이거 나. 우와, 뭐지? 어? 아름다운 인어? 어? 정말 이상해. 아하, 방법이 있지. 메이크오버 시작. 스카이, 뭐해? 나 어때? 뭐란 거야? 우와! 왜? 그 눈썹 너무 강력해! 눈 깜빡이지 마! 제발! 이건 말도 안 돼! 저리 가! 더 이상 못 참겠어! 배 안 고파! 줄리? 잠깐, 그만! 바람이 너무 세! 안 돼! 자, 내가 구해줄게! 잠깐이면 돼. 잡아. 기다려. 도와줄게. 잡았어. 집에 가자. 이런. 거의 다 왔어, 줄리. 다행이야. 휴. 어, 안 돼. 눈 깜빡이지 마. 안 돼. 깜빡이지 마. 잠깐. 제발, 스카이. 깜빡이지 마. 안 돼. 그래, 속눈썹이 좀 과했어. 건배. 오, 어디 보자. 왜? 여보세요? 뭐? 정말? 이봐. 뭐야. 이제 뭘 하지? 물고기. 어, 안녕. 건배. 물고기가 최고야. 다시 심심해. 정말 예뻐. 이거 한번 해봐야지. 어디? 아, 아름다워. 바다가 생각나. 지금은 육지에 갇혔지만. 다 마셨네.
오, 잠깐만. 안 돼, 잔이 붙어버렸어. 나 왔어. 스카이? 왜 그래? 스카이? 왜? 입술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당겨야 돼, 이렇게. 제발, 더 세게 당겨. 당겨! 정말 힘들었어. 왜? 왜 그렇게 쳐다봐? 아니야, 영구적인 건 아니겠지. 이거 내가 발라줄게. 큰일 났네. 이걸로는 부족하겠어. 이 붓을 쓸게. 파운데이션 붓? 왜? 왜 립스틱 안 발라? 자, 좋아. 됐다. 나중에 봐, 스카이. 안녕. 뭐야, 쟤 왜 저래? 아, 무슨 짓을 한 거지? 세상에. 셀피 찍을까? 머리를 숙여. 손을 여기에 놓고. 좋았어. 정말 예뻐. 올려야겠어. 다른 사진들은? 너 손톱이 왜 이래? 보기 흉해? 보기 좋진 않아. 안 돼, 안 돼. 나한테 시간을 줘. 어떡하지? 혹시 그렇게? 아니야, 누굴 부를까? 그건 안 돼. 줄리? 너 때문에 어지러워. 내가 직접 해야겠어. 뭐해? 그림 그려? 알았다. 그거 줘. 매니큐어 시간이야. 내가 새 손톱을 만들어줄게. 우선 모양을 잡아야 돼. 완벽해. 윤곽선을 그리고 나서 펜으로 시작해.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이런 펜이 있으면 살롱에 갈 필요가 없어. 윤곽선이 거의 다 됐어. 이제 안을 채워야 돼. 네가 좋아하는 모양이야, 스카이. 네 맘에 쏙 들 거야. 준비됐어? 이거 봐. 맘에 들어. 물고기 손톱이야. 와. 고맙다는 말은 됐어. 휴. 손톱 손질은 참 힘들어. 어디가? 거기서 뭐해? 내 친구한테 보여주려고. 자. 뭐? 아, 물고기. 그래, 맘대로 해. 시원하다. 정말 급했어. 휴지를 다 썼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좋아, 끝. 기분 좋아. 난 준비됐어. 너 자는 거야? 어? 왜? 여기 어디야? 어? 줄리? 왜? 네 머리 끔찍해. 그러고 나갈 순 없어. 잠깐. 머리를 길들이자. 시작. 아야! 야! 아! 휴. 아니야, 아직 안 됐어. 그 머리를 길들이고 말 거야. 가만히 있어. 이리 와. 움직이지 마. 줄리? 아야! 느낌이 안 좋아. 내가 아끼는 핏? 이리 줘. 어머나. 안녕, 내 빛. 넌 좋은 빛이었어. 널 기억할게. 편히 쉬어. 너무 슬퍼. 아직 안 끝났어.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제 좀 진척이 있어. 이제 이거. 이상해. 좋아. 이게 낫네. 날 믿어. 휴. 이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할 수 없지. 왜? 아니야.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 마법을 볼 준비 됐어?
화장지 롤! 이걸로 머리를 말아. 열을 가하지 않아도 돼. 어디 한번 보자. 어때? 괜찮아? 이렇게 멋질 수가? 기분도 참 멋져. 와, 대단해. 내 머리도 이러면 좋겠다. 오, 이렇게 예쁜 건 처음이야. 그저 완벽해. 저기요, 멈춰봐요. 이기적인 사람. 넌 좀 어때, 바비? 우와. 안녕하세요, 아가씨. 뭘 구독하라는 거죠? 어, 미안요. 어, 돈이 갖고 싶단 거죠? 안 줄 거야. 진심이에요? 무례하네. 안녕, 잔돈 좀 줄 수 있어? 물론이지. 저기, 잠깐만. 우와, 뭐야? 여기가 어디야? 내가 가난하다고? 이 드레스 좀 봐. 정말 마음에 들어. 난 아닌데. 이 인형은 너무 칙칙해.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나? 이 쓰레기통에 물건이 가득 있네. 어디 보자. 아, 이거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목마르다. 다 마셨다. 오래된 감자칩 캔? 야, 왜 그런 건데? 아, 알았어, 알았어. 원하는 게 뭐야? 새 옷? 어? 저 진주들? 뭐? 너도 나랑 같은 생각해. 패션을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야. 큰 물병과 이 작은 녀석으로 시작해. 일단 잘라내면 작은 보석을 붙여줘. 너무 귀엽지? 완벽한 헤어 액세서리가 될 거야. 자, 마음에 들어? 천만에. 아, 아무렴 어때? 잠깐만. 응, 지금 당장 필요해, 알았지? 어?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고마워, 나중에 봐. 이 블링블링한 것 좀 봐. 비싸 보이지? 아, 맞다, 너가 있구나. 너가 가져도 될 것 같아. 사실 꽤 귀엽게 잘 어울리네. 그리고 이 머리띠 완전 어울려. 정말 귀여워. 내 인형보다 귀엽진 않아. 그러던가. 인형에 아직도 뭔가가 빠진 것 같아. 나도 같은 생각이 들어. 하지만 뭘 할 수 있지? 쇼핑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어디 보자. 우와, 정말 귀엽다. 배송 진짜 빠르네. 다 사야겠다. 이것 좀 봐. 어? 저 새 옷들 좀 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건 절대로 아니야. 이게 있어서 다행이다. 정리정돈에 도움이 되길 바래. 이 옷장 공간 좀 봐. 이런 작은 드레스를 담기엔 완벽하지. 꽉 찬 옷장만큼 좋은 건 없어. 정말 부자가 된 기분이야. 그리고 액세서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내 크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좋아. 벌써 기분이 좋아졌어. 와우, 옷장 정말 멋지다. 나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난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게 좋아. 이제 입어볼까? 난 너한테 입혀줄 게 없는데. 좋아 보인다. 근데 이 악취는 뭐야? 넌 아닌데. 뭘 봐. 띵띵띵. 냄새의 원천을 찾았어. 이건 나보단 너가 더 필요하겠다. 아, 고마워. 사실 이걸 쓰면 돼. 먼저 발가락은 잘라버려.
그런 다음 여기를 조금 잘라내. 다 자르면 안 돼. 그런 다음 레이스를 아래로 당겨. 입어봐. 이게 양말이었다는 게 믿어져. 너무 귀여워. 괜찮은 것 같네. 무도회 드레스가 아니잖아. 또 냄새난다. 어, 안 돼. 나였어. 나도 양말을 새로 사야겠다. 그런 다음 쇼핑몰에 가서. 민디? 어디 갔어? 인형을 두고 갔어? 어, 안 돼. 야, 어디로 갔어? 말해. 널 다시 살려낼게. 아니야? 알겠다. 맛있어. 자스민이 내 바비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야! 이상한 취미가 있네. 그냥 괜찮은지 확인한 거였어. 같이 놀래? 준비됐어. 우리 예뻐 보인다, 친구야. 맞아. 즐기는데 돈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안녕, 꼬마들. 아니, 아늑해 보이네. 하루 종일 너희들을 보고 싶어. 이리저리 헤엄치는 모습. 너무 부러워. 써니, 여기 있니? 예이! 간식 가져왔어. 아빠, 안녕. 맛있겠어요. 그래, 빨리 먹어보자. 아빠가 최고예요.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이게 뭐지? 이 물고기는 어디에서 왔지? 자, 먹자. 좋아요. 이건 나중에 먹어야지. 사탕 주세요. 롤리팝! 안 돼! 잡아! 어? 안 돼! 내 롤리팝! 맛있었는데. 이제 모래로 덮였어. 그래서 그래도 먹을 거야. 돈도 끄지 마! 이리 내놔! 정말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지만 먹고 싶은데. 생각 좀 해볼게. 잠깐만. 알았어. 이 조개 껍질을 써야지 막대사탕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와, 이것 좀 봐. 너무 귀여워. 맛있어. 안 먹을 때는 조개 껍질을 닫아. 그리고 바로 여기에 놔. 모래가 안 묻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고마워요, 아빠. 고맙기는. 걸작이 될 거야. 그러길 바래요. 꼬리, 저리 가. 배고프지? 어? 뭐라고요? 우와, 맞을 뻔했어. 아야. 이런. 걱정하지 마. 내가 조심해야지. 이 소금을 식탁에 올릴게. 우와, 조심해. 안 돼, 내 크림. 망쳤어. 사고였어. 고칠 수 있을 거야. 알았어. 금방 돌아올게. 검은 종이 한 장이 필요해. 이 풀로 물고기를 그려. 그 다음에 소금 한 그릇이 필요해. 접착제 위에 뿌려. 모든 걸 다 덮어야 돼. 빈틈이 있으면 안 돼. 그게 다야.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야. 소금을 덜어내. 이걸 봐. 와, 정말 놀라워. 널 위해 만들었어. 정말? 마음에 들어. 한 가지 더 있어. 색칠을 해야지. 재밌을 것 같아. 어떤 색을 쓸까? 정말 멋질 거라고 확신해. 이 파란색은 완벽해. 소금이 물감을 흡수하고 있어.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야. 정말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 방법이야. 여러 가지 색의 물고기가 될 거야. 무지개 같을 거야. 멋져. 거의 다 끝났어. 이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갤러리에 전시해야 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헤엄치고 있어요. 네 재능은 항상 알고 있었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렇다고 해서 더 쉽지는 않아. 정말 빨리 크고 있어. 머리를 빗어야겠어. 특별히 널 위해 만들었어. 바다가 생각날 거야. 먼저 카드를 사용하여 브러쉬 모양을 잘라냈어. 그런 다음 조개 껍질을 붙여. 보석도 있어야지. 반짝반짝 빛나야 돼. 너무 예뻐. 바로 여기에 넣자. 이제 반짝이가 필요해.
반짝이 배라고 불러줘. 와, 정말 놀라워. 이제 브러쉬가 필요해. 브러쉬 뒷면에 붙일게. 그러면 완성이야. 마음에 들면 좋겠어. 고마워요, 아빠. 아빠 없으면 어떻게 살죠? 하, 해초가 걸렸네. 이런, 그렇네요. 하, 애들은 참. 아, 한 가지 더 있어. 우와, 왕관? 이런 것까지? 우리 공주님은 왕관이 필요해.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아름다워. 잠깐, 데이트 상대가 왔나 봐. 즐거운 시간 보내. 나중에 봐요, 아빠. 안녕, 알렉스. 갈 준비 됐어? 어, 너 멋져. 안녕, 써니. 오늘 딴 싱싱한 거야. 마음에 들면 좋겠어. 어, 베어리네. 이제 가야겠다. 어? 치마가 사물함에 꼈잖아. 나 지금 가야 된다고. 제발. 제발. 어? 안 돼. 안 돼. 아, 맞다. 열쇠 꺼내야지. 어디 있지? 아, 아까 가방에 넣었지?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럴 수가. 어느 세월에 찾냐?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들어간다. 보자. 과자랑 책이랑 더 깊이 들어가 볼까? 여기 있다. 찾았어. 휴. 이게 웬 고생이냐. 드디어 사물함을 여는군. 좋은 방법이 하나 생각났어. 3D 펜을 사용해서 하트를 만들어야지. 바깥선만 잘 따라 그리면 돼. 오케이, 이제 안을 채우자. 3D 펜을 쓸 때 이게 제일 재밌더라. 긴 선을 그리는 게 재밌어. 빈틈 하나 없이 꼼꼼하게 그려줘야 해. 오케이, 하트는 끝. 이제 끝에 열쇠고리를 붙이고 3D 펜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짜잔, 이제 완성이다. 완전 귀여워. 그리고 잃어버릴 일도 없겠지? 이 춤 진짜 재밌다. 어? 누구지? 내가 갈게. 완전 탄력 받았는데. 케이트, 택배야. 우와, 실크록스다. 완전 예쁘다. 마음에 쏙 들어. 우와, 부러워라. 내 건 밋밋하고 심심한데.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귀여운 꽃을 하나 그리고 내 소중한 3D 펜을 써야지. 꽃잎 두 개는 채웠고 난 가로선이 좋더라. 짜잔!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채워야지. 완전 귀여운데? 다음은 딸기다. 먼저 검정색으로 바깥선을 그려야지. 멋진데? 초록색 꼭지도 만들고 빨간색으로 딸기를 그려야지. 완전 예쁠 거야. 끝! 다음은 별이다. 이건 따라 그릴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완성할 수 있다고. 이 노란색 때문에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아. 완성! 이제 신발에 붙여보자. 별은 여기 붙이고 나머지도 붙여보자. 우와, 결과가 근사한데? 한번 신어볼까? 우와, 완전 내 스타일이야. 힐킹! 정말 잘 만들었다. 자, 이건 너 줄게. 우와, 고마워. 멋진 거 하나 더 보여줄까? 이것 좀 봐. 이걸 신발 위에 끼우면 완전 다른 신발처럼 보일 거야. 3D 펜으로 신발 위를 따라 그리기만 했어. 멋지다. 아, 우리 춤춰야지. 새 신발 신고 하니까 더 신난다. 청소랑 설거지도 거의 다 끝났고. 휴. 설거지 거리네. 잘 닦아주렴. 그래, 딱 하나만 더 하자. 머그컵이 어쩌다 이렇게 더러워진 거지? 어, 뭐야, 손이 꼈어? 아! 깨졌나? 휴, 안 깨졌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컵인데 손잡이가 떨어졌어. 잠깐,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3D 펜이 있으니까 접착제도 필요 없어. 금이 간 곳을 가려주기만 하면 돼. 같은 색이면 티도 거의 안 나겠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자. 여기선 그렇게 많이 쓸 필요도 없어. 한쪽은 다 끝났고 이제 반대쪽 똑같이 해줘야지. 이쪽도 거의 다 끝났다. 완성! 위랑 아래도 꼼꼼하게 칠해줘야지. 머그컵의 손잡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절대 떨어지게 하면 안 돼. 끝! 손잡이가 안 떨어진다. 엄마, 여기 주스 드세요. 손잡이 질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니야. 뭐, 조금 더 잡기 쉬워졌구나. 주스 고맙다. 휴, 성공했어. 다행이야. 저기, 내 사물함 좀 쓸게. 왜 맨날 저기서 공부를 하는 거지? 우와, 종소리다. 어? 내 치마가 사물함에 꼈잖아? 제대로 꼈네. 그냥 당겨야겠다. 으악! 옷이 벗겨졌잖아. 아니야, 그렇게는 안 되겠어. 우와, 엄청 큰 구멍이 생겼어. 잠깐만, 맞다, 3D펜. 학교에 가져오길 잘했어. 치마에 구멍을 가려줄 귀여운 걸 만들어 봐야지. 먼저 솜을 채워줘서 구멍이 잘 가려져야 해. 이제 다음 색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구멍을 잘 가려줘야지. 짠! 이제 구멍이 생겨졌어. 이제 마무리하자. 귀를 채워주고 작은 눈도 그려줘야지. 코랑 입도 빠지면 안 돼. 우와, 귀여운 여우 완성! 구멍도 숨기고 옷도 예뻐졌네. 늑대의 이빨은 날카로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래서 공주님이 털을 쓰다듬었을 때 늑대는 바닥에 엎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로 둘은 친구가 됐어요. 아, 잠들었구나. 이불 덮어줘야지. 이제 조심조심 나가자. 아, 이러다 깨겠어. 제발 일어나지 마라. 휴, 계속 자고 있구나. 어? 구형을 망가뜨렸네? 나중에 알면 엄청 속상해할 텐데. 아, 어떡하면 좋지? 아, 방법이 생각났어. 이리 오렴, 내가 고쳐줄게. 3D펜, 너만 믿는다. 네 도움이 필요해. 물고기 비늘처럼 보이게 만들어야지. 그럼 인어가 더 사실적으로 보일 거야.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도 만들어야지. 노란색으로 색을 바꿔볼까? 예쁘지만 다른 색들도 써줘야지. 짜잔!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위에 노란색으로 마무리하면 끝이다! 와, 엄청 근사한데?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다. 바로 볼 수 있게 여기에 둬야지. 잘 자. 이제 진짜 조심조심 나가야지. 늑대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대. 와, 이 팝콘 진짜 맛있다. 잘 샀네. 어? 어디 있지? 어딨어? 쿠션 아래 있나? 뭐 하는 거야? 그만 던져. 네 다리 밑도 좀 확인할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네. 도둑이야. 왜 그러는데? 귀걸이 한 쪽을 잃어버렸는데 못 찾겠어. 이 나뭇잎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잠깐만, 내가 도와줄게. 3D펜이 또 우리를 구해줄 거야. 이 색깔 정말 예쁘다. 반짝이는 게 마음에 들어. 이제 다른 쪽도 칠해야지. 따라 그리는 것도 재밌다. 끝! 이제 잎은 빼자. 와, 진짜 나뭇잎 같네. 그리고 귀걸이에 붙여주면 돼. 하나 더 만들어볼까? 이제 완성됐다. 내가 만든 것 좀 봐. 예쁘다. 한번 해볼게.
어때 보여? 예뻐? 완전 마음에 든다. 진짜 나뭇잎 같아. 너무 예뻐. 이제 귀걸이 찾느라 고생할 필요 없겠지? 아, 오늘은 최악이야. A-를 봤다니 포기할래. 여기가 훨씬 더 재밌어. 그렇지? 인어로 살까? 5 곱하기 20? 알아, 난 수학 참 잘해. 안녕하세요, 이 교실 맞나? 여기 앉아야지. 안녕. 내 연필이 어디 있지? 오, 저 핀을 좀 봐. 우와, 매력을 발휘할 때야. 저기, 안녕? 나한테 말한 거야? 안녕! 저리 가! 뭐야, 조심해! 정말 무례해! 내가 그렇게 끔찍해? 멍청한 여드름! 그리고 이빨도! 날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 도움이 필요해! 여보세요? 네, 지금 바로요! 고마워요. 이제 기다리자. 안녕하세요, 배달이요. 아, 내 거면 좋겠다. 여기 있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 봐요. 안녕. 여기에 다 들어있나? 오, 진짜 치아미백제. 먼저 젤이 필요해. 듬뿍 발라야지. 이제 물기만 하면 돼. 좋아. 민트향. 나아졌나? 오, 반짝반짝. 이제 피부관리로 넘어가자. 이 여드름을 없애야지. 파티를 시작하자. 정말 간지러워. 문지르자.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 됐어. 오, 코도 빼놓을 수 없지. 어때? 정말 효과가 좋아. 이게 다 내 얼굴에서 나온 거야? 깊숙이 문지르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더러운 것 좀 봐. 더 중요한 건 나 어때? 이건 효과가 없어. 뭐가 문제지? 잠깐, 같은 사람 맞아? 안녕. 나 어때? 이거 진짜 금이야. 정말 좋은 날이야. 뭐야, 데이비 씨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정말 예쁘네. 난 인기 인어들처럼 예뻐지지 못할 거야. 화장품이나 있나? 화려한 게 필요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돼. 망사 스타킹, 이거야. 변신할 준비 됐어. 머리가 들어갈까? 들어갔어. 톡톡 튀는 색깔 차례. 망사가 스텐실 역할을 해. 스타킹 위에 브러쉬를 두드리면 돼. 광대뼈에도 발라야지. 다른 색깔을 추가해. 이제 진실의 순간이야. 오, 멋져. 인어공주다워. 아직 끝이 아니야. 약간의 반짝이 젤이 필요해. 색상을 매우 역동적으로 만들어. 브러쉬로 톡톡 두드려. 이제 진주를 추가해. 바다의 진정한 보석. 많을수록 좋아. 진짜 시선을 끌려면 이게 필요해. 눈을 감고. 예쁜 물고기 모양. 비린내는 없어. 물론 반짝이가 필요해. 난 인어잖아.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어. 키스하고 싶은 입술을 위해 펄이든 핑크 글로스. 정말 예뻐. 내가 원하던 모습이야. 행운을 빌어줘. 이건 내 고양이 위스커스야. 정말 웃겨. 와, 멋져. 그렇지?
데이빗! 어디가? 다른 여자애랑 얘기하잖아. 말도 안 돼. 물고기 무늬가 네 눈을 돋보이게 해. 과제를 정말 잘하고 있어. 좋아, 여기서 나갈 시간이야. 바다의 즐거움이 기다려. 가방 들어줄까? 이리 줘. Oh, no. 어서. 아, 괜찮아. 내가 들게. 괜찮아. 아니야, 줘. 멈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제일 아끼는 가방. 이런. 정말 미안해. 싫어. 하지마. 너무 미안해. 저 그물을 써야지. 좋아, 여기서 기다려, 애니. 배낭을 만들어야 돼. 핫글루가 많이 필요해. 이건 바닥이 될 거야. 좋아, 다음 단계는 핫글루를 더. 끈 전체를 덮고 그물 끝부분에 붙여. 그런 다음 끝부분을 접어. 가운데에 구멍 펀치를 사용해. 금속을 안에 넣고 펀치로 단단히 눌러. 끈을 따라서 계속 반복해. 그런 다음 로프를 통과시켜. 단단히 당겨. 이제 원의 핫글루를 발라. 가장자리를 따라서. 그런 다음 이 조각을 위에 붙여. 이제 마무리 작업이야. 끈을 부착하면 완성! 이런! 애니? 새 가방 필요해? 날 위해 만든 거야? 정말 멋져! 고마워! 내가... 이번엔 안 돼! 알았어. 벌써 점심시간? 잘 됐어! 그런데 음식은 어디 갔지? 이런... 내 것도 비었어. 실망이야. 어? 저 위에? 사람들이랑? 좋아! 이제 나갈까? 와우, 여기 정말 멋져!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내 마법의 묘약! 건배! 야옴! 여기 있어! 좋아! 너무 시큼해! 어? 이 다리 좀 봐! 멋져! 저기로! 이쪽으로! 여기 리뷰가 정말 좋아! 와우, 멋져! 잠깐만! 여기!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그거야? 토할 것 같아. 이리 와요. 당장 치워요. 그러죠. 친구를 왜 먹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대체 뭐지? 재밌네. 재밌어. 괜찮을 것 같아. 맛이 괜찮네. 맘에 들어. 저기 봐. 껍질을 벗겨야 돼. 재미있게 생긴 음식이네. 꽤 맛있어. 정말 창피해. 껍질을 먹었어. 정말 웃겨. 애니, 이것 좀 봐. 저 여자는 빨간 소스를 써. 먹음직스러운 샌드위치야. 와우, 저 빨간 거 맛있나 봐. 건배. 새콤달콤해. 계산하실래요? 기다릴게요. 조개 껍질이 충분하겠지? 어디 보자. 이 정도면 되겠네. 뭐예요?
돈은 어디 있어요? 그게 돈이에요. 아, 이거 하나 가져요. 여기 있어요. 오, 진짜네. 좋은 하루 되세요. 멋져. 여기 마음에 들어. 너무 지루해. 안녕, 데이빗. 어? 그래. 상관없어. 무슨 일이야? 얘기하고 싶지 않아. 잠깐, 오늘 데이빗 생일인가? 이 장식은 다 뭐야? 이런, 선물이 하나도 없어. 내가 뭘 만들어줘야지. 가진 게 별로 없어. 마커? 아, 알았다. 즉석에서 선물을 만들어야지. 잘했어. 마커를 가이드로 사용해. 천을 그 주위에 감아. 접착제로 제자리에 고정해. 핫글루가 필요해. 뚜껑에 발라. 마르기 전에 조개 껍질을 붙여. 핀셋이 쓸모 있어. 자, 이것 좀 봐. 굉장해. 이봐, 데이빗. 이거 받아. 오, 기억하고 있었구나. 생일 축하해. 정말 멋진 펜이야. 난 정말 운이 좋은 이너야. 이 펜 매일 사용할게. 와우. 와, 저 잘생긴 안전 요원은 누구지? 머리가 괜찮으려나? 귀여운 걸 입어야겠어. 난 주황색이 잘 어울리지. 저 인간을 놀라게 해줘야겠어. 우후! 일단 다리 좀 풀고. 완전 근사하지? 약간 느낌이 이상하지만 천천히 조심조심 걷자. 할 수 있어. 이너의 하루가 또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그 물고기 진짜 컸어. 제 근육보다 커. 여러분 안녕. 오늘도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나한테 관심 좀 있나 본데. 어디 갔지? 우와, 제 다리가 어디 있는 거야? 다리가 없다고? 어디서 할까? 기다려. 괜찮으세요? 안녕. 1분 동안 기절해 있었어요. 또 지느러미잖아. 전... 아, 오늘 지느러미가 멋진데? 지금처럼 그대로 있어야 돼. 각도를 제대로 잡아야 하거든. 펜이 떨어졌네. 질질 맞기는. 거의 다 됐다. 잡았어. 아, 힘들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오늘 정말 되는 게 없네. 에디슨? 너 어디 갔어? 마커 좀 줍느라고. 기다릴게. 잠깐, 이 어항을 쓰면 어떨까? 빈 어항을 준비하고 유리잔 밑에 글루건을 살짝 바르는 거야. 그리고 어항에 잔을 붙여 파란색 조약돌도 넣고 조개 껍질이나 돌을 넣어도 돼. 그리고 어항에 물을 부어줘. 쭉쭉. 이것 봐. 이게 다 뭐야? 잘 봐. 아, 마커를 넣으라고? 이제 떨어질 일이 없겠어. 이제 제대로 그려줄게. 간다. 이 영화 진짜 사실적이다. 저 말 좀 봐. 멋지네. 난 잠깐 눈 좀 붙어야지. 됨?
귀엽긴. 편하게 자. 내가 자리를 비켜줄게. 됐다. 어? 무슨 일이지? 이 소파 너무 좁잖아. 게다가 엄청 짧아. 내 지느러미는 어쩌라고. 짜증나네. 아, 어디서 자야 할지 알겠다. 여기 그늘 아래에서 자야지. 바로 여기야. 자리도 깔고 베개도 챙겨야지. 이제 나만 가면 된다. 꿈나라야, 기다려. 내가 간다. 어? 이너 파티라고? 완전 재밌겠다. 나도 가야지. 오늘 제대로 한번 흔들어줘야겠네. 어? 다들 어디 갔지? 뭐야? 주소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 파티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야? 어, 됐다. 분명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파티하는 건지 아시는 분? 난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아, 진짜 속상하다. 어? 메디슨, 안녕? 우리 파티 중인데. 나도 갈게. 일단 이것 좀 쓰고. 우후! 파티 즐길 준비 완료. 절대 못 찾을 줄 알았어. 같이 춤 추자. 그래서 내가 진짜 조개냐고 물었다니까. 그러다가 나한테 너 뭘 보고 있는 거야? 제 코 파는 거 아니야? 너 혹시 쟤 좋아해? 난 지금 콩깍지가 엄청 싫었거든. 내 눈엔 그냥 코 나와 보이는데?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메디슨! 나 바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안녕. 오예, 바로 지금이야. 메디슨, 너 진심이야? 알았다. 아, 메디슨, 내 향수 좀 뿌려볼래? 고마워. 안 그래도 뿌리라고 했거든. 메디슨, 미안하지만 그건 향수가 아니란다. 자기야, 내가 갈게. 안녕. 와, 이상한 냄새는 뭐지? 죽은 생선 냄새가 나. 잠깐만,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뭐야, 엄청 창피해 죽겠네. 그냥 인연이 아닌가 보지. 그래서 내가 아까. 화장도 끝. 물에서 만나. 응, 잠깐만. 아, 물 완전 시원하다. 들어와. 이제 갈게. 알았지? 오! 어, 조심해. 으아, 물이 엄청나게 차가운데. 안녕. 어, 너 화장을 좀 고쳐야겠는걸. 수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뭐야, 방금 한 화장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너의 마법이지. 이너식 화장을 보여줄게. 나만 믿으라고. 마법의 반짝이도 뿌려야지. 너 진짜 예쁘다. 이것도 필요한 거야? 다음은 뭐야? 거울 한번 봐봐. 우와, 진짜 예쁘다. 역시 네가 최고야. 고마워. 이제 들어갈까? 우후! 그럼 한번 확인해보자. 아, 좋은데? 옷이 자꾸 말라서 불편하지만 말야. 맨날 이런다니까. 아, 메디슨한테 붓이 하나 있을 거야. 역시
역시 내가 찾던 게 이거잖아. 좀 굵직하게 그려봐야지. 조금만 더. 브러쉬 머리가 날아가 버렸어. 큰일 났네. 수영장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무슨 일이야? 아슬아슬했다. 잠깐만, 거기서 잘 쉬고 있어. 오? 찾았다. 제대로 젖었네. 어? 그건 뭐지? 알았다. 브러쉬 머리가 부러졌다고요? 예쁜 조개에 붙여보세요. 어디 갔지? 이거 찾아? 그거 내 메이크업 브러쉬야? 응, 내가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와, 진짜 독특하다. 그냥 브러쉬처럼 쓰면 돼. 이너들은 정말 창의적이라니까. 숲에서 또 다른 마법 같은 날이야. 이 맛있는 베리로 가득한 바구니 좀 봐. 특별 물약을 만들 시간이야. 즙 많은 베리를 넣고. 하지만 이것보단 더 많이 필요해. 바로 이거지. 오, 이제 전원을 켜고. 와, 된다. 빨리 먹고 싶어. 됐다. 이것 좀 봐. 멋진 마스크팩인데. 근데 너무 맛있어. 냠냠냠. 아침 뷰티 루틴이 너무 좋아. 이건 맨날 할 수 있어. 너무 맛있어. 있지?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랄랄랄라. 또 다른 놀라운 날이야. 오, 안 돼. 대자연이 화났어. 저기엔 안 나갈 거야. 낚시 여행은 취소된 것 같네. 진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쩌지? 낚시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 알겠다. 싱크대에서 낚시할 수 있어. 낚싯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다려. 오, 입질이 온 것 같아. 휴, 엄청 큰 거네. 어서. 오, 이건 큰 거야. 잡았다! 안녕, 작은 물고기. 아, 이제 어쩌지? 유니콘 마법을 조금. 야, 이게 네 갈고리야? 굉장하네. 내 머리에 뭐 묻었잖아. 잠깐만. 행복한 수영해, 꼬마야. 좋아, 더 역겹네. 그래도 이제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어. 먹을 게 필요해. 너무 배고파. 어, 맞다. 내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리 와봐. 준비됐어? 우와, 너 빨간색 진짜 잘 어울리네. 난 뭐 있는지 봐. 맛있는 딸기야. 그리고 녹인 화이트 초콜릿도 있어. 딸기를 초콜릿에 찍자. 잘 묻었는지 확인해. 맛있어 보인다. 그래,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접시에 올리자. 나무꼬치를 제거하고 퐁당뿔을 붙여줘. 그리고 귀도. 와, 그리고 이 반짝이는 식용 글리터를 쓸 수 있어. 그냥 딸기 위에 뿌려. 색 마음에 들어. 재미있어. 내 거에 스프링클 뿌려줄 거야. 먹을 준비 된 것 같아. 먹어보자. 와, 맛있다. 생선 요리보다 맛있어. 너무 좋아. 먹는 걸 못 멈추겠어. 맛있어. 오, 좋은데. 먹고 먹는다. 우리 더 자주 놀자. 우와, 여기 진짜 대박이야. 뭐, 즐거웠어. 근데 집에 가야겠다. 어? 그게 뭐야? 너 그거 봤어?
오늘 물이 참 좋네. 온도도 딱이네. 어? 안녕. 야, 쟤 너무 예쁘다. 저 꼬리 좀 봐. 여기서 자주 수영해. 아, 진짜 로맨틱하다. 그녀에게 너의 마음을 알려줘. 좋은 생각이야. 그림을 그려야겠다. 사랑스러운 하트부터 시작해야지. 그리고 안에 우릴 그리는 거야. 아, 미술은 내 강점은 아니야. 그건 절제된 표현이고. 오, 알겠다. 약간의 유니콘 마법이 이걸 고칠 수 있어. 진작에 이 생각을 할걸. 좋아, 간다. 어? 이걸로 어떻게 하라고? 다른 그림을 그려. 알겠어. 오! 무슨 일이야? 나 무서워. 괜찮아. 사랑은 무서울 수 있지만 날 믿어. 그렇다면야. 잠깐만. 이건 완벽해. 그리고 내 멋진 모습을 잘 포착했어. 고마워. 널 위해 이걸 그렸어. 넌 재능도 많아. 널 위한 거야. 나 사랑에 빠졌어. 난 해피엔딩에 약하다고. 오! 이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환영해요. 침실 메이크오버 챌린지를 할 준비가 됐나요? 떨려. 출근 첫날인데. 예쁜 쪽을 잡아주세요. 잠깐, 너무 가까워요. 자, 행운의 참가자들을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미아, 유니콘이에요. 전 마법을 좋아해요. 무지개도요. 정말 예뻐요. 제 이름은 스카이, 인어예요. 인어공주요. 와, 흥미롭네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요. 어? 아, 무슨 일이지? 여러분, 보세요. 제 침실이에요. 특이하네. 좋아요. 시작! 받아. 좋았어. 이건 여기 놔야지. 이게 좋겠어. 고마워. 이 파란색 마음에 들어. 아, 바로 이거지. 준비래요. 잠깐만. 엉망이네. 의사를 불러야 하나? 아니야,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우와! 와, 이거 좋네. 맞아. 아늑해. 여보세요? 안녕? 배고파. 간식 먹어야지. 뭐라고? 고래가 뭐? 무슨 소리지? 맛있겠다. 나도, 나 좀 줘. 내 거야. 알았어. 좋아. 더 줘. 좀 나눠 먹자. 꼭 그래야 돼? 이럴 줄 알았어. 여기 있어. 하나 더. 넌 네 사탕 먹어. 왜? 네 것도 있는데. 하지만 이러면 안 돼. 욕심쟁이야. 이제 없어. 많이 먹었어. 아직 배고픈데. 제발. 안 돼. 미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이 바구니가 필요해. 사탕을 구하는 데 쓸 거야. 침대에서 안 나가도 돼. 손잡이에 밧줄을 매자. 이렇게. 이제 바구니를 미아한테 내려. 잠깐. 걸 게 필요해. 아하, 옷걸이면 될 거야. 도르래처럼 사용하는 거야. 내리자. 조심. 미안, 난 잘 거야. 그래, 상관없어. 이 집게가 있지. 하, 잡았다. 완전 범죄야. 맛있겠다. 이것도 가져가야지. 안에 넣자. 이거면 됐어. 다 내 거야. 내가 번 거야. 사탕 좋아.
어디 갔지? 없어졌어. 스카이가 다 가져갔어. 나눠 먹자고 했지. 인심 쓰자. 여기 있어. 뭐야? 겨우 이거야? 사탕은 사탕이지. 먹을 거야. 예뻐지려면 자야지. 좋은 생각이야. 예뻐. 립스틱 색깔 마음에 들어. 조금만 더. 이거면 됐어. 마스카라도 해야지. 정말 싫어. 지난번에 손이 미끄러져서 일주일 동안 안대하고 다녔어. 어디 보자. 응? 이게 뭐야? 뭘 잘못했지? 좋아. 해결 방법은 하나뿐이야. 이러면 지워질 거야. 유니콘이랑 노는 건 재미있는데 오늘은 아니야. 어, 알았다. 스카이, 어? 왜 그래? 너 괜찮아? 어, 잠깐. 이것 좀 봐. 더 예쁜 거울 없어? 그것뿐이야. 좋아. 그냥 써야지. 어, 알았다. 조개 껍질로 장식하는 거야. 시작하자. 거울을 평평한 곳에 놓고 틀에 글루를 바르는 거야. 그리고 조개 껍질을 붙여. 거울 주위에 다 붙여. 이거 멋질 거야. 거의 다 됐어. 이게 마지막이야. 우와! 고향 생각나. 와, 나도 만들어줘. 뭐? 날 봐. 좀 바쁘거든. 소용없어. 미스터 유니콘은 정말 부드러워. 미야. 만져봐도 돼? 그래. 우린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 우와, 정말 부드럽네. 미야, 괜찮아? 우후! 오늘이 계속됐으면. 넌 내 반쪽이야, 미스터 유니콘. 너랑 헤어지지 않을 거야. 와, 멋진 추억이야.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무 세게 껴안았나 봐. 아직 어린데. 괜찮아, 고쳐줄게. 유니콘 머리 모양을 판지 위에 그리는 걸로 시작해. 이제 잘라내. 우선 판지에 글루를 바를게. 그리고 솜을 붙일 거야. 다음은 이 천에 판지를 올려. 다음에는 연필이 필요해. 천의 판지보다 약간 큰 모양을 그릴 거야. 이제 잘라. 판지를 뒤집어. 뒤에 글루를 더 발라. 글루에 천을 접어. 다 하고 나면 갈퀴를 만들어. 이 털실이 좋겠어. 다양한 색을 사용해. 뒷면을 천으로 덮어. 아직 안 끝났어. 유니콘은 뿔이 있어야지. 반짝이 카드로 뿔을 만들어. 속을 채워. 끝을 접어. 이제 머리에 붙여. 이거 참 편하네. 따은 머리를 머리 옆에 붙여. 이런 속눈썹이 있었으면. 화장품으로 분홍뺨을 만들어. 정말 예쁜 유니콘이야. 이것 좀 봐. 어디 봐. 어때? 미스터 유니콘은 아니지만 맘에 들어. 고마워. 미야. 안 돼, 스카이. 미야, 이 리본. 정말 예뻐. 그럼 한 번만. 안 돼, 손대. 물에. 이 해초 맛있겠다. 냠냠. 와, 눈 부셔. 가려야겠어. 좋은 생각 있어. 커튼을 만들어야지. 이 리본을 밧줄에 거는 거야. 너무 배고파. 국수야. 바로 이거야. 좀 질기지만 먹을만해. 햇빛을 가려줄 거야. 더 있었는데. 정말 이상해. 거기 뭐 하는 거야? 응? 어머.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어. 잠깐. 이걸로 미야 정신을 빼놓자. 응? 공!
이리 와, 공! 진작 이 방법을 쓸걸. 우와, 공 정말 좋아하네. 지금 이 기회야. 빨리 해야지. 이번엔 잘 될 거야. 아직 바쁘네. 좋아. 휴, 재미있어. 거의 다 됐어. 맛있겠다. 안 돼. 하지 마. 그래도 공은 아직 있어. 왜 저래? 이제 잠 좀 자자. 아, 평화로워. 정말 편안해. 바다가 그리워. 미아, 너도 집이 그립니? 그럼, 항상. 미아한테 집 생각이 날 만한 걸 만들어주자. 털실이 필요해. 화려해야 돼. 다 됐어. 무지개야, 미아가 좋아할 거야. 와, 내 거야? 완벽해. 너무 행복해. 나도 스카이한테 뭘 만들어줘야지. 이 유니콘 말랑이가 있어. 이걸 써야지. 유니콘에 물을 넣어. 우, 보고 같아. 정말 귀여워. 스카이, 가자. 마음에 들어? 우와, 내 친구랑 닮았어. 장난 좀 쳐볼까? 정말? 어머나, 너무 재밌어. 내 무지개. 그러면 그렇지. 무슨 소리지? 도와줘. 통제불능 상태가 됐어. 내 착각인가? 점점 예뻐지나 봐. 이게 무슨 소리지? 잠깐, 변기에서 나는 소리야? 화난 것 같아. 좋아, 내가 직접 해결해야지. 뭐가 문제지? 효과가 있을까? 더러워. 이제 깨끗한가? 뭐가 걸렸나 봐. 뻥 뚫어, 출동.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남은 건 이것뿐이야. 낚시를 해야지. 뭔지 모르지만 지렁이를 좋아할까? 얼른 미끼 역할을 해. 우와, 이봐, 이거 나. 우와, 뭐지? 어? 아름다운 인어? 정말 이상해. 아하, 방법이 있지. 메이크오버 시작. 스카이, 뭐해? 나 어때? 뭐란 거야? 우와! 왜? 그 눈썹 너무 강력해. 눈 깜빡이지 마. 제발. 이건 말도 안 돼. 저리 가. 더 이상 못 참겠어. 배 안 고파. 줄리, 잠깐, 그만. 바람이 너무 세. 안 돼. 자, 내가 구해줄게. 잠깐이면 돼. 잡아. 기다려, 도와줄게. 잡았어. 집에 가자. 이런. 거의 다 왔어, 줄리. 다행이야. 휴. 안 돼. 눈 깜빡이지 마. 안 돼. 깜빡이지 마. 잠깐. 제발, 스카이, 깜빡이지 마. 안 돼. 멈출 수가 없어. What? Oh my god. 그래, 속눈썹이 좀 과했어. 건배. 어? 어디 보자. 왜? 여보세요? 뭐? 정말? 이봐. 뭐야? 이제 뭘 하지? 물고기. 안녕.
건배. 물고기가 최고야. 다시 심심해. 정말 예뻐. 이거 한번 해봐야지. 어디? 아름다워. 바다가 생각나. 지금은 육지에 갇혔지만. 다 마셨네. 오, 잠깐만. 안 돼, 잔이 붙어버렸어. 나왔어. 스카이? 왜 그래? 스카이? 왜? 입술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당겨야 돼. 이렇게. 제발. 더 세게 당겨. 당겨. 정말 힘들었어. 왜? 왜 그렇게 쳐다봐? 아니야. 영구적인 건 아니겠지. 이거 내가 발라줄게. 큰일 났네. 이걸로는 부족하겠어. 이 붓을 쓸게. 파운데이션 붓? 왜? 왜 립스틱 안 발라? 자. 좋아. 됐다. 나중에 봐, 스카이. 안녕. 뭐야? 쟤 왜 저래? 무슨 짓을 한 거지? 세상에. 셀피 찍을까? 머리를 숙여. 손을 여기에 놓고. 좋았어. 정말 예뻐. 올려야겠어. 다른 사진들은? 너 손톱이 왜 이래? 보기 흉해. 보기 좋진 않아. 안 돼, 안 돼. 나한테 시간을 줘. 어떡하지? 혹시 그렇게? 아니야. 누굴 부를까? 그건 안 돼. 줄리? 너 때문에 어지러워. 내가 직접 해야겠어. 뭐해? 그림 그려? 알았다. 그거 줘. 매니큐어 시간이야. 내가 새 손톱을 만들어줄게. 우선 모양을 잡아야 돼. 완벽해. 윤곽선을 그리고 나서 펜으로 시작해.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이런 펜이 있으면 살롱에 갈 필요가 없어. 윤곽선이 거의 다 됐어. 이제 안을 채워야 돼. 네가 좋아하는 모양이야, 스카이. 네 마음에 쏙 들 거야. 준비됐어? 이거 봐. 마음에 들어. 물고기 손톱이야. 와. 고맙다는 말은 됐어. 휴. 손톱 손질은 참 힘들어. 어디가? 거기서 뭐해? 내 친구한테 보여주려고. 자. 뭐? 아, 물고기. 그래, 맘대로 해. 시원하다. 정말 급했어. 휴지를 다 썼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좋아, 끝. 기분 좋아. 난 준비됐어. 너 자는 거야? 어? 왜? 여기 어디야? 어? 줄리? 왜? 네 머리 끔찍해. 그러고 나갈 순 없어. 잠깐. 머리를 길들이자. 시작. 아야! 야! 아! 휴. 아니야, 아직 안 됐어. 그 머리를 길들이고 말 거야. 가만히 있어. 이리 와. 움직이지 마. 줄리? 아야! 느낌이 안 좋아. 내가 아끼는 핏? 이리 줘. 어머나. 안녕 내 빛. 넌 좋은 빛이었어. 널 기억할게. 편히 쉬어. 너무 슬퍼. 아직 안 끝났어.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제 좀 진척이 있어. 이제 이거. 어, 이상해. 좋아. 이게 낫네. 날 믿어. 휴. 이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할 수 없지. 왜? 아니야.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 마법을 볼 준비 됐어. 화장지 롤. 이걸로 머리를 말아. 열을 가하지 않아도 돼. 어디 한번 보자. 어때? 괜찮아? 이렇게 멋질 수가? 기분도 참 멋져. 와, 대단해. 내 머리도 이러면 좋겠다. 오, 이렇게 예쁜 건 처음이야. 그저 완벽해.